자, 이번 리플레이는 포트앤콩님의 수백 에밀이라는 탱크고요. 소련 8티어 구축전차죠? 아, 8티어 아니 7티어인가? 아, 7티어 구축전차네요. 소련 7티어 구축전차하고 별명이 수백만원입니다. 사람들이 예전부터 인벤 같은 데서 별명 지어놓은 게 이 탱크는 수백만원이라고 불렀어요. 전차 전진. 수백 M1이라서 수백만원. 일단 이 수백만원이라는 탱크의 특징은 뭐냐면은 약간 소련 이 목고자 기동 구축 전차 특징이 다 비슷비슷해요. 전면 장갑이 좀 단단하면서 DPM이 좋고 주포 성능이 나쁘지 않은데 DPM이 그 한방 펀치력보다는 DPM 위주예요. 꾸준히 딜을 박을 수 있는 상황이 좋고 전면 장갑이 단단하니까 언팸을 활용해가지고 약 일선 플레이가 가능하다. 그런 장점이 있는 탱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이분의 플레이는 뭐냐면은 여기서 사람들이 의아할 수 있는데 이분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플레이 하냐면은 그 이 민스크라는 맵의 특징이 초반에 이 벽을 붙어주면 되게 이득이 커요. 왜 이득이 크냐면은 맵을 잘 보시면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군과 적군이 이 맵 중앙을 쭉 잘라가지고 여기서 대치를 하는 맵인데 어떤 탱크가 됐든 간에 이 팔 쪽이 이 벽에 적이 딱 붙어주는 플랫 하잖아요? 그러면은 적군들은 이 건물 뒤에 있는 적군들은 강제 스팟이 돼요. 월탱 시스템상 이 전차의 50m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적군들은 건물 뒤든 뭐 언패물 뒤든 보이지 않든 무조건 강제 스팟 되는 시스템이 있어요. 50m 자신의 탱크의 50m 안에 있는 병력들은 그러니까 이 건물 뒤에 있는 적군들을 계속 강제 스팟을 때려주면서 아군들과 적군들이 라인 전을 할 때 시야를 터주는 플레이가 가능하고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탱크는 동티어 대비 전면 장갑이 단단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그 DPM이 좋잖아요. 여기서 이 건물에 붙어가지고 언패물을 끼고 이 가운데 있는 경전 혹은 이런 중형 전차들이랑 1대1 싸움에서 절대 질 확률이 없어요. 웬만하면 다 이겨요. 1대1도 아니야. 2대1, 3대1도 이길 수 있는 탱크 중에 하나예요. DPM과 전면 장갑이 단단하기 때문에 특정 하체를 가릴 수 있는 지형에서. 근데 이 맵에서 이쪽 지형 보면은 여기 돌무덤이 있어요. 이렇게 돌무덤에 이 벽돌 쌓아놓은 게 있고 보시면 이렇게 약간 건물이 일자 건물이 아니라 나온 데가 있고 들어간 데가 있고 나온 데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약간 자신의 차체를 갈 수 있는 지형이 있는 그런 건물이란 말이에요. 이 건물을 끼고 역시 타임 주면서 이쪽에 있는 경전 혹은 이런 뻘짓하는 중형전차를 여기 있는 애들 다 클리어 해주면서 강제 스팟 때려주고 만약에 여기 있는 안쪽에 있는 적군들이 나를 잡으려고 나오게 되면은 아군들의 백업을 노릴 수 있는 그래서 팀은 결론적으로 승리하게끔 만드는 팀이 이길 수 있는 아주 그런 아름다운 어그로성 일선 플레이가 가능한 맵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맵에 이런 플레이가 저 티어 때는 좀 쉬운데 고 티어 올라가면서 힘들어지는 게 고 티어 탱크들 중에 바샷이라든지 TVP라든지 특정 이속이 빠른 탱크들이 초반에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언덕 헐다운을 하다가 이분이 이렇게 넘어오다가 분명 스팟 되거든요. 이 넘어가기 전에 여쯤에서 스팟이 돼요 적들한테. 그러면은 여기서 이미 지나가다가 옆 통수를 겁나 쳐맞아가지고 여기 도달하기도 전에 죽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근데 저 티어 저탑방에서는 그런 확률이 좀 적어요. 대부분 좀 잘한 유저들도 적고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 아무 생각 없는 완전 떡볶이 유저들이 대부분 즐비하기 때문에 저탑방에서는 먹힌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략이 이분은 그래서 이 탱크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서 팀 승리와 자신의 그 딜링 포인트를 확실히 잡으려고 그냥 전진 때리는 거예요. 얘를 그냥 무시하고 보통 유저들은 여기서 이런 떡볶이 잡아먹어야지 생각하는데 이분은 아예 게임 시작할 때부터 이 민스크라는 특정 지형 이 맵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얘는 어차피 죽은 목숨이고 얘가 나 싸봤자 한 발밖에 못 쓸 거 없고 난 죽지 않아 얘한테 한 대 맞아도 맞아봤자 그러니까 바로 전진 때리는 거예요. 그래도 막 끊어질 것 같습니다. 좀 문 앞에 걔가 끊겼는데 장전 속도 하락. 한 대 맞았죠. 한 대밖에 안 맞아. 두 대 맞았구나. 궤도까지 포함하면.
이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이 탱크의 하체가 다 가려져있고 포탄만 보이는 상황이고, 이 탱크는 동디어 대비 포탑은 단단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도탄이 날 확률이 매우 커요. 저 오이가 고폭탄일 경우에는 데미지가 많이 들어올 때 들어오겠지만은 대부분 저 티어 유저들은 고폭탄 많이 써야 돼요. 저 고폭탄을 떠서 완전 떡볶이네요 하는 플레이가 저 오이님. 거기서 후진을 하고 있네. 한 발도 안 썼으니까. 맞췄습니다. 언패머리 먼저 끼네요. 경전은 못 뚫습니다. 얘 하체 정확하게 볼탄을 쏘지 않아요. 그 어느 정도 중거리이기 때문에 조준은 신중하게 하고 써야 되는데, 이 탱크가 한 발 한 발 장전 속도가 빠르고 DPM이 되는 탱크라서 경전차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 탱크를 조준을 길게 못하는 거예요. 길게 하다가는 처맞거든. 제대로 한 방 먹였습니다. 보시면 나는 차체의 하부를 다 가리고 약점을 최대한 가린 상태에서 이득적인 부분만 노출해서 적을 쏘고 있는데, 적기 입장에서는 기둥도 있고 차체에 다 가려 있어서 완전 포방패만 살짝 보이는 상황인 거예요. 이 저 오이 같은 경우는 조준을 제대로 해서 쏜다 한들 이 기둥에 맞을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이 자리가. 그 이 자리가 또 좋은 점이 이 앞에 이 언패물 때문에 이 가운데 있는 적군들이 나를 쏘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나를 잡겠다고 이쪽으로 튀어나오거나 이쪽으로 튀어나온 적군들은 아군들한테 쳐맞거든 뒤에서. 그리고 저 아군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쪽에 나오는 적군들을 그 견제 사격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좋은 자리예요. 어그로송 플레이의 아주 꿀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좋은 자리입니다. 공격하겠습니다. 이상. DPM 있어? 맞췄습니다. 장전이 빠르죠. 그래, 아군도 반대편 라인도 다 밀었네요. 게임은 이겼네요 벌써. 그래서 이기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이기는 분위기의 1등 공신이 이분인 거예요. 지금 이기는 분위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유가 적 경전차를 초반에 가운데 스팟하는 플레이를 아예 하지도 못하게 이분이 경전차를 아예 그냥 뒤로 후퇴시켜버리니까 아군 입장에서는 언더백에서 홀다운성 하면서 적군을 스팟될 수 있고, 아군 경전차가 적 베이스까지 훅 들어가면서 적들 다 스팟때려버리고 엄청 유리하게 되는 거야. 이 민스크라는 맵에서 되게 중요한 게 경전차가 중앙에서 플레이하면서 그 적군들을 스팟때려주고 뒤에 있는 아군 경전 그 구축전차라든지 자주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라인전을 유도, 양쪽 끝에 라인전이 이제 주 활성화되는 게 특징인 맵인데, 가운데를 애초에 아군이 장악을 해버리니까, 맵이, 이 맵에 거의 한 7알 내지 8알을 아군이 유리하게 먹었고 시작하는 거야, 게임을. 그리고 이 정도 상황까지 발생하면 거의 이긴 거야, 마찬가지. 아, 이건 까비. 맞췄습니다. 오이 탄 도탄이고 여기서는 이분이 왜 여기서 전진해서 플레이를 안 하지 않냐면은 일단 먹고 자고 죽이에요. 먹고 자는 한쪽 방향밖에 쏠 수가 없고 궤도가 끊겼을 경우에 뺑뺑이 당하기 딱 좋은 탱크란 말이에요. 아직 적 T25AT를 못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오이를 잡는다고 들어가봤자 T25AT한테는 측면 노출, 그 T92한테는 후면 노출이 돼요. 그렇다고 T92 잡자니 얘한테는 후면 노출, 오이한테도 후면 노출.
그러니까 여기 이 상황에서 이분이 할 수 있는 플레이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후진을 때려가지고 아싸리 이쪽으로 가려고 하시는 플레이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게 목고 잡고 축이 아닐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오이라든지 이 기억자, 건물 기억자나 니은자 이런 코너링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적군과 대치하면서 싸울 수가 있는데 이 목고 잡고 축이 그게 안 돼요. 그게 단점이에요. 간이 좋아서 안 뚫리게 좀 싸봤죠. 이런 상황에서 써서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 지금 그냥 궤도를 쌌는데 그 이 궤도의 중앙 부분은 안 뚫려요. 웬만하면 궤도에 씹히거든. 근데 방금 상황에서 뚫을 수 있는 각이 하나 있어요. 운 좋게. 그 각이 뭐냐면은 이 뒤통수 부분 있죠. 여기 윗부분. 이게 보면은 조준에서 보면은 약간 궤도 이 스커드 위쪽에 살짝 아주 조그만한 그 공간 살짝 뒤통수 살짝 보인단 말이에요. 옆통수라고 하지. 옆쪽에 살짝 그 부분. 이 부분은 미국 탱크 특징이 뭐냐면 이 부분의 장갑이 되게 얇아요. 몇십 미리밖에 안 돼요. 몇십 미리. 그래서 아무리 각을 예리하게 준들 여기는 뚫릴 확률이 매우 크거든요. 그래서 방금 이분이 여기서 궤도를 끊는지 말고 그냥 이 약간 스커드 위쪽에 약간의 이 몇 센치 정도 되는 이 부분을 쐈으면은 딜이 들어갔을 거예요. 각을 예리하게 주고 있는 적 헤비의 그 측면을 뚫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건 미국 탱크만 해당되는 상황이고 독일 탱크들은 보통 저 위쪽 부분 써도 안 뚫립니다. 독일은 좀 단단해요. 미국 탱크의 특징이에요. 지금도 적 탱크한테 최대한 차체 하부로 가려가지고 약점을 없앤 상태로 딜을 하는 모습입니다. 얘는 방금 궤도 수리키 썼기 때문에 수리키 없겠죠. 계속 공격하겠어. 이상. 이것도 아주 좋은 센스인데 초보드 같은 건 여기서 방금 상황에서 이 탱크를 쏘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해가지고 들어가서 차치 다 보여주고 티고피를 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후방포탑 탱크의 특징이 이런 역기타임 싸움하기에 유리한단 말이에요. 탱크이들 입장에서 포신이 뒤에 달렸기 때문에 이런 언패물을 끼고 뒤로 후진하게 되면 이 탱크의 그 각이 전방포탑 탱크보다 최대한 그 탱크의 약점을 덜 보여준 상태에서 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요. 후방포탑은 특히 역지타임 이런 역지타임을 주는 경우에서 티거피를 티거피 입장에서는 이 탱크의 하체는 안 보이고 약간 측면과 포탑 일부분만 보이는 상황인데 이분은 지금 티거피는 얘는 완전 역지타임이랑 티타임의 개념이 없는 떡볶이 유저이기 때문에 약점을 보여주고 있죠. 안정적으로 쏟아 죽일 수 있는 거죠. 이 소련 이 기동구축 라인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다 후방포탑에다가 역지타임에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면은 꿀을 많이 빱니다. 초보들은 완전 숙소무수책이에요. 뚫지도 못해요 이런 식으로. 피가 많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서 오이랑 싸워도 이길 것 같아요. 지금도 역대 타임이네요. 안전하게. 방금 침착성 떨어졌죠. 방금도 실수했죠. 오이의 상판의 각점 부분을 쌓았죠. 각이 이게 비스듬해진 부분이 아니라 수직장갑인 부분인 이 위쪽 부분을 쌓아야 되고 애초에 침착하게 싸도 됐어. 일단 이 오이의 샷바를 알잖아. 아까 봤잖아. 완전 떡볶이의 향기가 풀풀 풍기는 애란 말이에요. 여기서 급하게 쏠 필요가 없죠. 그 애초에 고폭탄도 안 쏘고 쟤는 한 발로 잡을 수 있는 거를 세 발 쏴서 잡았죠. 이건 손해예요. 그러니까 침착함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죠. 굳이 급하게 안 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고맙게 나오곤 때사삼이 먼저 앞으로 전진해주면서 탱크들 다 보여주는 역기타임. 나이스. 궤도에 맞았습니다. 시원하게 뚫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역기타임 굳이 할 수가 없는 상황. 얘가 궤도 수리킷을 수리하고 전진을 때릴 때 그냥 직진주행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갔죠. 이렇게 갔다는 뜻이 뭐냐면 얘가 2분이 여기서 건물을 끼고 역기타임을 주니까 아싸리 얘가 각을 만들어가지고 2분의 측면을 노리거나 그러려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란 말이야. 만약에 얘가 초보였다면은 그냥 전진 때렸을 거야. 전진 때리면 얘도 목고자이기 때문에 이 각 죽은 상황에서 2분을 쏠 수가 없어요. 얘가 어느 정도 이 목고자 고축이라는 탱크를 어느 정도 탄 유저라서 센스 있게 이렇게 좀 약간 크게 도는 거죠. 이 기억자 건물을 크게 돌아가지고 쏠려고 했는데 이분은 이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가 됐든 간에 얘한테 한 대 맞겠다. 한 대 맞을 바에는 그냥 역기템 주고 있다가 궤도 끊겨가지고 두 번이나 뭔가 좀 짜증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차라리 정면을 보여줘서 나도 얘가 쏘는 그 타이밍 맞춰서 나도 쏘겠다. 운 좋으면은 얘가 조금이라도 딜레이가 생기면은 이분이 먼저 쏘서 얘를 죽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얘는 한참 기동력이 빠르게 기동하는 상황이고 좌우로 흔들린 상황이기 때문에 에임이 커요. 에임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좀 조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초보드 같은 경우는 근접이기 때문에 그냥 조준 안 하고 쏴야 되는 건데 상황상 초보들은 이렇게 막 기동 중에 에임 큰 거를 조준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를 예상해서 그냥 아싸리 역지타임 풀어버리고 그냥 정면으로 쏴버린 겁니다. 이게 목보다 고축은 되게 심오해요. 라인전이라든지 싸움을 할 때 심오한 면이 있습니다. 방금은 솔직히 급하게 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제 이분이 여기서 뚫을 수 있을 거라고 쏜 것 같긴 한데 방금은 그냥 침착하게 좀 더 가서 쏴도 돼요. 왜냐면 얘 주포 방향 자체가 아군을 보고 있어요. 아군한테 억울하게 끌려있는 적군이기 때문에 충분히 약점 사격을 해서 뚫을 수 있는데 급하게 쐈죠. 약간 침착성이 살짝 떨어지는 아까 오이 잡을 때도 그렇고 침착하게 잡으면은 딜을 더 많이 하고 그 적군에게 커비하는 탄이 줄었을 텐데 근데 이런 침착한 한두 발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레이팅이 돼요 나중에. 물론 이분은 아마 유니컴 레이팅을 가지고 있는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기억상에 슈퍼 유니컴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침착함만 갖춰지면은. 기본적으로 이분은 월팅에 대한 그 지식이라든지 맵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유저이기 때문에 그 센스도 좋고 지형중 활용도도 좋고 탱크 자체의 특징도 살릴 줄 아는 유저이기 때문에 그런 유저들은 침착성만 받쳐주면은 레이팅이 막 올라가요. 슈퍼 유니콤이 돼요.